이번 시간에는 AWS EC2를 이용해서 나만의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볼 서버는 우분투 리눅스 서버고요. 사실 AWS EC2는 처음 사용해보면 상당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인스턴스를 만들어보면 상당히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EC2 인스턴스, 즉 한 대의 서버를 생성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오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스스로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바로 이렇게 AWS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AWS 콘솔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서비스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EC2를 검색하시면 돼요. 또한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러한 EC2는 각 리전마다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버지니아 북부에서 만든 EC2의 페이지는 이렇게 서울로 설정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보여요. 즉 그렇기 때문에 가끔 자기가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다가 EC2를 만들어 놓고 까먹고 있어서 계속해서 비용이 청구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지역을 어디로 설정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에서만 EC2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EC2 인스턴스는 만들지 마세요. 인스턴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을 아낄수록 좋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요즘에는 서울 리전도 생겼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서울을 선택하신 뒤에 바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인스턴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버 컴퓨터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서버를 만들고 싶다, 즉 나만의 리눅스 서버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인스턴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인스턴스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분투 서버도 있고요. 뭐 레드햇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서버가 존재합니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또한 지원을 해줘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접속을 할 때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AWS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버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리하게 되는 서버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서버 운영 체제 중 하나인 이 우분투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프리티어만을 이용해서 서버를 관리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분투를 선택하셔가지고 정확히 우분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유형을 사용할지 고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인 이 마이크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CPU나 메모리가 상당히 부실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부실해 보이는 성능으로도 정말 많은 서버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버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실한 성능도 아니에요. 또한 나중에 이런 메모리 같은 거는 실제로 웬만한 웹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프리티어의 마이크로 유형만으로도 제 경험상 충분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싼 걸로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비싼 걸 만드시면요 정말 과금 폭탄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처음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프리티어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검토 및 시작 버튼을 눌러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뭐 보안 그룹, 세부 정보 등을 설정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을 할 테니까요. 일단 바로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한 AWS의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키페어라는 걸 사용해요. 즉 기존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른데요. 이 키페어라는 일종의 파일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키를 생성해서 그 키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될 건데요. 저는 바로 한번 이렇게 튜토리얼 키페어라고 하나의 키페어 이름을 지어서 다운로드를 해줄게요. 이제 이 키페어 파일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키페어 파일 자체로도 AWS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폴더에 두시면 안 되고요. 뭐 GitHub와 같은 그러한 공개된 저장소에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잘 하셨으면 인스턴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은 따로 별도로 보관해 줄게요. 자, 전 이렇게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키를 별도의 폴더에다가 놓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가 시작 중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시 EC2 대시보드로 돌아오셔서
인스턴스란을 확인해 보시면 실행 중인 인스턴스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생성한 인스턴스가 막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에는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서버가 만들어져 있으면 인스턴스 아이디, 유형, 영역, 인스턴스 상태 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러닝 상태라고 나와 있으면 서버가 현재 구동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설명 탭에서 우리가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 및 도메인 주소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공인 IP를 하나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다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웹서버를 운영한다고 치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가 만든 서버에 접속해서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에 접속을 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았던 키 파일을 먼저 공개적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컴퓨터가 우분투나 맥과 같은 그러한 컴퓨터라면 바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저와 같은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키페어의 권한 설정을 하는 게 약간 까다로울 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따라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키페어 파일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권한 설정을 통해서 관리자만 이러한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속성을 열어주셔서 보안 탭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사용 권한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자만 이러한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급 탭으로 이동하셔서 기본적으로 상속을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유저라는 내용에 들어간 이름은 전부 다 제거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관리자들만 이러한 키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 키페어를 이용해서 우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바로 이 키페어가 존재하는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동할 때는 CT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동한 이후에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우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접속을 할 때는 서버에 접속을 하겠냐는 메시지가 출력되는데요. Yes를 입력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Permission Denied와 같은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이 된 경우에는 키페어의 이름이 정확한지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한 Permission Denied가 아니라 키페어가 너무 공개적이라서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키페어의 권한 설정을 잘못하신 거니까요. 다시 이렇게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 보안 탭에서 정확히 관리자 그룹들만 해당 키페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했는지 다시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키페어의 이름이 공백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접속을 시도한 명령에서는 공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페어 이름을 제대로 잘 넣어준 뒤에 엔터를 치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서버에 접속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요, 성공적으로 서버에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기본적인 하드 용량인 8기가만큼 할당이 되어 있고 서버가 잘 구동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AWS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나만의 서버를 구축한 뒤에 그 서버에 접속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신 우분투 서버에는 깃이나 파이썬과 같은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곧바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저도 한번 파이썬을 실행해서 헬로 월드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AWS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나만의 리눅스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키페어 파일은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제 개인 드라이브나 프라이빗 저장소에다가 이러한 키페어를 저장해 두고 사용하곤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키페어가 존재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이러한 SSH 명령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이를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서버를 더 편리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